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주애랑 시립도서관에 갔다. 가는데 15분 정도 걸렸다.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의 책을 읽다 보니 벌써 5시가 넘었다. 엄마께 전화하라고 돌아올 때 하늘이 어두워 좀 무서웠다. 그러나 함께 있는 주애가 있어 감사했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주애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꼭 전도하고 싶다. 두려울 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이 자리 감사쇼!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자리 감사쇼! 감사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사님, 올해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썼어요. 맞습니다, 전사님. 지금 이 감사 편지들이 여기 벽면을 이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렸는지 우리 몇 개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전사님 한번 찾아주시죠. 네. 밑에 떨어져 있네요. 먼저는 우리 정혜연 전사님의 사연이에요. 운전면허를 딴 것, 몇 년, 4년 만에 운전면허를 딴 걸 감사하신대요. 야, 혜연 선생님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러니까요, 4년이면 대학을 졸업하는데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역시 여러분 운전면허 따야 그렇게 힘든가 봐요. 좋습니다. 우리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야,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 감사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감사가 밑에서 올라오네. 네, 다음은 김하준 어린이 감사해요. 하준이. 야, 어하나에서 윙러넌을 끝내고 스카이스토머 승급 과정을 끝내게 된 것. 수학 시험을 잘 봤답니다. 야, 우리 하준이 똑똑하네요. 저 어하나를 잘 몰라가지고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이 스카이스토머 가는 게 쉽지 않죠. 윙러넌 파란 책이고 스카이스토머 빨간 책인데 여튼 빨간 책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야, 네, 김하준 어린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이채은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우리 이채은 어린이 사연도 전생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네네. 야, 이채은 어린이는 되게 짧고 간단한데 그림을 진짜 잘 그렸어요. 이거 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일라나 모르겠네. 야, 여기 보면 감사한 것은 성적이 오른 것인데, 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200명 중에 77등 했답니다. 야, 놀랍네. 너무 놀랍다. 77 진짜. 놀랍네. 네. 근데 채연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대단하네요. 역시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입니다. 네, 어린이국.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우리 다음은 하율이. 우리 하율이. 하율이 감사해요. 우리 하율이의 사연은 뭐죠 이게? 이게 뭔 줄 알았네.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서울랜드에 간 게 감사하다고 적어주세요. 우리 밑에는 어머니가 이제 좀 눈 시력이 안 좋으셨는데 이렇게 뭐예요? 나는 좋다. 아니네. 어머니가 시력이 안 좋아서 좋아진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엄마는 안 좋은데 나는 좋아서 감사하다. 네. 하율이 어린이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엄마는 안 좋지만 난 좋으니까 네. 감사해.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야,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감사의 정석이에요. 감사의 정석. 누구죠? 야, 혹시 초등일부. 초등부? 네, 초등일부. 역시 초등부예요. 네.
네, 초등일부 감사 제목이 4개나 있는데 야. 첫 번째, 친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셨대요. 아, 너무 축하. 와, 진짜 너무 축하할 일. 너무 축하해요, 진짜. 와, 다음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다. 아, 역시 초등. 네, 거의 벽면의 절반이 그거더라고요. 세 번째도 벽면의 절반.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 아, 역시 초등. 야, 네 번째는 감기 낫게 해주셔서 감사. 아, 야, 너무 감사하네요. 네, 하나님이 진짜 건강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그 밖에도 많은 친구들이 감사 편지를 붙이면서 감사 제목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걸 보는 걸로 시작.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번 보자는 말씀이죠. 말해 뭐 하겠어요? 말해 뭐 하겠어요? 직접 한번 보시죠. 아, 보시죠. 저는 소년일부 장혜원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나요?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한마디 해볼까요? 올해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지유리는 올 한 해 어떤 게 제일 감사했어요? 저는 뮤지컬 팀에 들어간 게 감사했습니다. 작은 배역이지만 뮤지컬 팀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연이는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연이는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는 소년 선보현이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나요? 그럼 예수님께 감사한 한마디 고백해 볼까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게 감사했어요? 기도센터에서 예배드리게 해줘서 감사했어요. 우리 성현이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게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성현이는 예수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랑해요. 지훈이는 한 해 동안 감사한 게 뭐예요? 비전센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년 동안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우리를 기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럼 오늘의 감사쇼는 여기까지! 그럼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일은 무슨 날이지요? 기쁜 날이에요.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지난주에 비전센터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였어요. 예배를 드릴 때 친구들 얼굴을 보며 예배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목사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직 다 잘 모르는데 제 얼굴을 알아본 친구들이 와, 신나다 목사님이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직 나라에서 정해준 가능 인원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바람은 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는 우리가 주로 먹는 쌀 그리고 많은 가을 작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뜻해요. 추수감사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삶의 터전을 잡아가는 것들이 힘들었지만 하늘을 들어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 많다는 고백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감사할 것들이 있나요? 지난주부터 광고를 해서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비전센터에 와서 감사 제목을 붙였어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았지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비전센터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림 실력이 늘어서 감사하고 키가 많이 커서 감사하다 등 올해 동안 주신 감사를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목사님도 올해를 돌아보았어요. 코로나로부터 온 가족과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대면 예배가 열려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읽은 성경은 시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건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원래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어요. 사실 목사님은 전체 말씀을 다 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감사를 고백할 때면 오신신 하신 주라는 찬양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사실 1년을 살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사실 감사라는 한 단어 안에 담을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일까요? 실망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예요. 사실 이 세상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예배드리기 전에 아니 드리고 난 이후라도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밥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인가요?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하지 않다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가득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감사해야 해요.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길을 걷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는 렌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지금 안경을 써요. 안경을 안 쓰면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안경을 써야 글도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선글라스를 알죠? 검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어둡게 보여요. 빨간색 렌즈를 끼면 붉게, 파란색은 푸르게 보여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렌즈예요. 세상에는 불평, 불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투덜거리는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는 어떤 렌즈를 껴야 할까요? 감사의 렌즈를 껴야 해요. 그 모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에요. 감사의 렌즈를 끼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들로 보여요. 동생이 언니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귀여움과 엉뚱함으로 웃겨주는 것이 감사하지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셔도 그 모든 것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니 감사하지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집이 있어요. 일본의 시인 미즈노 겐조의 책이에요.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산과들을 뛰어다니는 건강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 홍역이 돌아서 감염이 되고 전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겐조가 12살이 된 어느 날 마을의 한 교회 목사님이 겐조의 집에 전도하러 왔다가 마침 그 겐조를 알게 되어 성경을 주고 갔어요. 그 후에 그것을 읽으며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였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는 얼굴의 웃음을 찾게 되었고요. 14살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수백 편의 시를 남기고 4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전신이 마비가 된 겐조는 코 아래, 이 여기의 밑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시를 지을 수 있게 된 데는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글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하나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그때 쓰고 싶은 글자에 눈을 깜빡깜빡 겐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를 쓰고 마침내 그는 네 권의 시집을 완성하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쓰는 시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우울할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그의 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창조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로 넘쳤어요. 목사님이 시를 두 편만 짧게 읽어줄게요. 잊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참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이 시집의 제목인 감사는 밥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감사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처럼 일상의 모습으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듯이 감사로 메마르고 지친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밉게 보이던 사람도 예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사람도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의 렌즈를 끼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따뜻해질 것 같아요.
감사의 렌즈를 끼고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제목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기도할 제목은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감사를 고백하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고 감사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오호!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왔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외워보아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 말씀 암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어린이 유튜브 복음 콘텐츠 안내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다렸던 유튜브 복음 콘텐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5시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됩니다. 월요일에는 언박싱, 수요일에는 도전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 어린이국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어린이국 주일 예배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에서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송출됩니다. 세 번째 소식, 예수동행일기 책자 신청이에요.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예수동행일기 책자 신청을 받습니다. 12월에서 2월 후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저 예수동행일기 책자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세요.
예수동행 일기 책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 받아가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 어린이북 소식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준 분반으로 가볼까요? 출발!